오늘 또 코로나19 퇴치 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 하나 사기 위해서 국민들은 필사의 줄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그지없습니다만 여당 대표라는 분은 마스크 한 개로 3일씩 써도 지장이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현 정부 여당이 코로나19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특성상 일회용 마스크를 자주 교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고 있으며 특히 식약처는 마스크 사용 방법에 대해 일회용 마스크는 하루 이상 사용한 것은 물론 안 되고 하루 동안에도 마스크가 오염됐거나 훼손돼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새로운 마스크로 교체해야 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우리 국민들을 어디까지 위험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의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좌충우돌, 우왕좌왕으로 국민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처한 이때에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대응책 제안을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